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예아 타픽 33333을 맞추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각인 맞출 때 참고하세요. 제일 먼저 직업 각인이 달린 악셀을 찾아보는 게 좋은데요. 원예아 타중 타격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각인들은 모든 직업이 쓸 수 있는 각인이라서 타격의 대가가 가장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비싼 악셀은 타격의 대가를 붙여서 검색하면 좋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품질은 대충 50 이상으로 찾겠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타격의 대가가 붙은 목걸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각인은 원한 예둔 아드인데요. 원한과 예둔은 쓰는 직업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아드와 타대로 검색해보겠습니다. 좋은 매물을 찾으실 분들은 모든 조합을 다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품질의 매물이라면 치명이 높은 쪽이 세팅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목걸이와 귀걸이를 골라보았는데요. 이제 나머지 악세에서 각인을 어떻게 가져올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모코코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각인 계산기 기능을 통해 각인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타격의 대가가 10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 5를 가져와서 3레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남은 원한 아드 예둔 각인들 중 돌을 어떤 걸 깎을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원한 아드로 선택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각인을 각인서를 통해서 더하기 9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미 읽은 각인서가 있다면 생각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7 2를 깎았다고 가정하면 악셀을 통해 각각 더하기 8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인서로 올릴 각인은 더하기 6이 되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돌을 깎으실 때는 돌파고란 사이트를 추천드려요. 이제 감소 각인을 조심하면서 나머지 악셀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77 돌이 아니라 다른 수치의 돌이 깎였다면 그 수치에 맞춰서 각인 수치를 조정해주세요. 저는 공속감 2를 깎았다고 가정하고 악세 디버프는 공감, 반감, 이감으로 맞춰보았습니다. 총 가격은 페온 제오 81,000골드가 들겠네요. 그럼 모두 좋은 돌 깎으시고 좋은 악세 사세요.